안흥 신진항에서 5km 정도 떨어진 섬 가의도. 밭에서는 육종마늘 종구 수확이 한창입니다. 자르는 작업하고 있어요. 다섯 접시씩 해서 대짜는 한 푸대씩 담고. 가이도는 태안 특산품인 육종마늘의 우량종구 생산지입니다. 강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자생력이 좋고 최상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딱 말려놓으면 썩질 않아요. 제철 다트랑 먹어도 안 썩어. 맛이 향하고 좋아. 그래서 이 가이도 마늘 먹으면 건강도 좋고 암도 예방되고 참 좋습니다. 태안군은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명품 육종마늘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해마다 가이도 우량종구를 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마늘 만접을 수확하고 관내 400여 농가에 이송했습니다. 태안이 육종마늘로 유명하잖아요. 그 마늘 종구로 쓰는 이 가이도의 이 갯바람을 맞고 자란 이 육종마늘이 균에 의한 태화도 적고 해서 요 우수 우량 종구를 저희가 개발을 해갖고 해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지금 농가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2천 톤이 넘는 육종마늘을 생산하고 있는 태양군은 앞으로 종자 지원과 더불어 생산기술 향상과 농업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 육종마늘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 태안TV.